지난 이야기. 각자의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한 138 학생들과 상공 학생들. 호박처럼 보이는 138 학생들과 상공 학생들의 싸움에도 명백한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데. 이 녀석 위치가 계속 이동되면서 요리조리 잘도 피하잖아. 공간 능력의 능력자인 건가? 벌써 지쳤어? 138 학교의 대장이라길래 얼마나 강한지 조금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 싱겁네. 만만치가 않은걸요? 공간 능력자는 공간 능력자? 뭐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. 하지만 그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저를 이길 수 없다고요. 확실히 맞는 말이긴 해.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겠지. 치, 완전 미꾸라지네. 말했을 텐데요. 그렇게 해서는 저를... 뭐지? 다리에 힘이... 이렇게 하면 말이 달라지지. 이 녀석... 뭘... 어떻게 한 거야? 뭐야... 대체... 이럴 수가... 대소 선배가 무릎을 꿇었어. 다른 인원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너무 밀리고 있어. 내가 미래를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도 미래가 보이질 않아. 발동 조건이 있는 건가? 발동 조건이 있다면 그걸 빨리 찾아내야 해. 138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힘들겠어. 좀 어떤가? 어이,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? 우리 학생들의 시합인데 당연히 봐야지. 아, 예. 어떤가? 보시다시피 이번 138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구만. 네, 138 학생들이 조금 더 힘을 끌어올려 주기만 한다면 멋진 경기가 될 것 같... 무슨 소리인가? 적당히 보다가 반정을 끝내주시오. 예? 친선 경기일 뿐이요. 상대 선수가 크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우리 학교도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겠나?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...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게. 이미 끝이 보이는 시합일세. 길게 이어나가봐야 시간 낭비일 뿐. 볼 때마다 느끼지만 고약한 영감이야. 학생의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으면서 지원금만 탐내는군. 으아, 너무 상승들이 다 안 맞아. 어떡해? 유난 떨지 마. 유난 떨지 않게 생겼냐? 너도 가만히만 있지 말고 응원이라도 좀 해보라고. 아니, 처음부터 네가 나간다고 했으면 이런 시합은 순식간에 끝을 낼 수 있었잖아. 왜 안 나간 거야? 끝은 낼 수 있었겠지. 그러니까 왜 안 나간 거야? 나는 알거든. 한 무리의 기둥이 없어지면 그 무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걸.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둥이 아닌 다른 인원들이 더욱 강해지고 끈끈해질 필요가 있어. 내가 이 학교를 나가기 전까지 그걸 만들어 놓기로 마음 먹었거든.